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지리산 땅 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함양군, 자, 산천군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 소재하는 아주 넓은 임야. 자, 임야지만은 임야 내에 한 1000평 넘는 밭, 그리고 요런 저 건물들도 사찰입니다. 자, 요런 사찰도 포함된 넓은 임야 오늘 소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요 매물 나와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주변 풍광이 너무 끝내줍니다. 스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명당터라고 합니다. 그 사찰을 지으시려다가 좀 계획 차질이 생겨서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요거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토지 면적은 2만 평이 넘습니다. 2만 959평인데 저 아래쪽 일부는 향후 한 800평 정도는 임야를 매매를 파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2만 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야가 한 2만 평 정도 되고 요 밭이 그 1140평 됩니다. 그리고 요런 건물들은 그 건축물 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이지만은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주택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이런 시원한 전망 외에도 바로 요 건물 옆쪽으로는 저 산에서 내려오는 청정 계곡이 또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임야 가운데로 청정 계곡이 흐르고 있고, 해당 토지 지금 있는 곳은 저 계곡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 산천군과 함양군이 접해 있습니다. 때문에 서두에 제가 산천군, 함양군 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끝내주는 이런 풍광을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요 산은 지리산 왕산입니다. 자, 지리산 줄기 왕산이 바로 앞에 전망이 있고, 저쪽 끝쪽은 그창 황매산 쪽입니다. 황매산 정상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틀면은 저쪽은 남대교산 정상입니다. 아주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엄청강이 또 흐르고 있고, 자, 이 전망이 끝내주는, 그리고 터가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뭐 임야 오늘 소개 드립니다. 임야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요런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지금 현재 요 부분에다가 그 스님께서 법당을 앉히시려고 하셨는데, 지금은 요 부분은 지금 묵혀놓은 상태입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해당 임야 있는 곳, 저 해당 요 매물이 있는 곳은 마을과는 한 1km, 2km 이상 뚝 떨어진 아주 외진 곳입니다. 많이 외진 곳이고, 인근에는 민간은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전망이 좋고, 요 뒤편 산은 그 지리산 하봉 끝자락이라고 하십니다. 끝자락 앞에 여기에다가 법당을 앉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거 허가상 짚어가지고 뭐 사찰 외에도 뭐 힐링센터 요런 거 운영하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저 스님께서도 또저 반대편 저 부분도 본매물에 포함이 되는데, 그 저쪽 부분에다가는 그 축사 허가도 군에서 내준다고 하셨답니다. 저 부분도 임야인데 그 지금 고사리 밭으로 반듯하게 쓰는 부분이 한 2, 3000평 됩니다. 자, 나중에 이동해서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제일 위쪽 부분에서 바라보는데, 바로 요 아래쪽에 밭이 있습니다. 지금 반듯한 밭. 그리고 또 요쪽에도 밭. 요게 114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창고 건물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요 법당하고, 저쪽 너머편에, 저 너머의 산도, 반듯한 산도 본매물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임야지만은 전부 다 임야가 반듯한 수준입니다. 거의. 자, 지금은 제가 요거 임야 중간쯤에서 바라보는 전체적인 풍경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촬영을 해드린 저 위쪽 부분이고 산자락 아래고 제가 요 중간쯤까지 내려왔습니다. 요런 요 밭, 아로니아 밭입니다. 요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 옆쪽으로는 요런 또 여기 한 6,700평 정도 되는 또 밭입니다. 자, 뒤로 하봉 끝자락입니다. 지리산 하봉 끝자락이 바로 여기서 끝을 내고, 보시는 것처럼 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거의 반반한 반듯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왕산도 바로 시원하게 쳐다보이고, 뭐 남덕유산, 황매산 전부 다 전망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진입 도로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요거 뭐 대형 사찰 지으시면은 포장 부분은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용차라든지 트럭은, 웬만한 트럭은 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고, 진입도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동의 얻어가지고 좀 확장을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제가 그 임야 중간쯤에 자리 잡은 임야 중간으로 흐르는 요 청정 계곡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주인분께서, 선임께서 지금 요 산물을 이용해가지고 44철, 자, 물을 식수 공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청정 계곡, 요거를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해당 임야 중간으로 요런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계곡, 저 위쪽으로도 계곡이 많은데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요 위로 아까 주택이 있고 요런 또 진입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 반대편 고사리 밭이 있는 곳이 또 요쪽 편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나무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임야지만은 고사리 밭으로, 반반한 고사리 밭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또 저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런 청정 계곡 따라서 전부 다요 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 사찰 내부 한번 건물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시면은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이쪽 편으로는 그 신도분들 그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스님, 요사채가, 스님 귀가하시는 요사채가 있고, 그냥 법당은 요, 그냥 컨테이너 법당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쪽 편으로는 또 신도분들 주무시고 갈수 있게끔 또 컨테이너가 한동더 있습니다. 자, 구조는 요런 구조고, 아까 임야 내에는 보면은 감나무라든지 밤나무, 참나무 요런 게 억수로 많습니다. 자, 요쪽 부분은 그 신도분들 오시면은 하루 정도 귀가할 수 있는 이런 컨테이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토지 어디서든 간에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풍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이쁜 또 정자도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여기는 지금 묘사체 안에도 그 주방 시설이 되어 있지만은 그요 바깥에도 이렇게 야외 뭐저요 주방이 있습니다. 신도분들 많이 오셨을 때할수 있게끔 지금 해당 주택 요거
물은 산에서 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틀어놓고 계십니다. 산물입니다. 자, 요거 저쪽 부분은 창고고, 또 저쪽 부분도 창고가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그 쓰지 않는 건물이고요. 폐건물이고, 이쪽 부분으로는 또 야외에 실내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요사채 건물 안에서 바깥에서도 요 계곡 물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 나무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은 바로 계곡 물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 아래입니다. 자, 내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거실 겸 이렇게 뭐 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거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쪽 편에 방한 개, 방이 두 개입니다. 욕실, 주방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거실이고, 그리고 또 요쪽 편에는 욕실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방 하나 더 있습니다. 방이 두 개죠. 소박하게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마지막 코스로 왔습니다. 요거 지목은 임야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그 반듯하게 한 1, 2000평, 15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임야지만은 고사리 밭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 앞에 요사채 지붕이 보입니다. 자, 오늘 명당터입니다. 자, 지리산 하봉자락 끝자락,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풍경이 나오는, 풍광이 나오는 조용한 곳입니다. 대형 사찰부지, 뭐 기도원부지, 힐링센터, 뭐 요런 용도로 맞지 않을까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차하면은 요거 뭐 대형 축사 같은 경우도 마을하고 한 2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 축사 같은 경우도 한번 짚어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